특별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배달시켜서 먹어볼까 합니다. 회 배달에는 우리 최PD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최PD. 특파원 같은. 내 친구들이 최PD 되게 좋아해. 아 진짜요? 왜요? 아 저런 도라이 어디서 찾았지? 하면서 내가 한마디 했지. 원래 있던 애야. 내가 글로 간 거야. 이렇게. 맞습니다. 자 우리 저 그리고 오늘 술은 이건 그냥 경주법주. 경주법주 초특선. 처음 먹어보지? 네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술이. 아 정말 맛있는 술. 자 인당 하나씩이에요. 아 인당 하나씩 해서 아 이거 또 운이도 잘 포장해서 갖고 왔네. 매운탕은 진짜로 네.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준 거 피를 빼서 이 양념 넣고 네. 끓여놓지 네. 진짜 맛있어. 아 일단 세팅 좀 해주세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나름 또 물에 씻어주긴 했구나. 다 피 빼서 불순물 같은 게 한번 우르르 끓여서 한번 날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끓여서 그래서 우르르 버리고 형님의 디테일함, 섬세함. 희한해 이게. 이 양념만 딱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. 사실 요새 뭐 그런 조미료 다 들어가잖아. 조미료 안 들어가고 맛없는 거 먹는 거보다 조미료 들어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 좀. 네? 최PD 좋아하는 그 고춧가루 좀 꺼내봐. 고춧가루. 고춧가루? 근데 그것만 넣어도 맛있다고 하지 않나요? 제가? 아니 더 넣으면 안 돼? 아 네.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. 아 운이 잘 샀네. 저 근데 처음 먹어봐요 운이. 아 진짜? 아니 이 집은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노량진에서 거의 처음으로 숙성 모둠회를 팔았던 집인데 옛날에는 아는 사람들만 먹었는데 이제는 너무 유명했죠. 그래서 이건 모둠회인데 내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방어 제철이라 방어 들어간 것 같고 참치, 광어 들어간 것 같고 연어 들어갔고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거기에 나는 그 고기나 회에 성게알, 우니 넣어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. 근데 그렇게 아주 귀한 술. 아주 귀한 건 아니고 그냥. 조금 귀한. 아, 좀 귀한 술. 뭐 이렇게 많이 한 번에. 뭘 한 번에 많이야. 이게 도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이거 약해. 10한. 아 이게 노안 때문에. 제가 볼게요. 아 나 또 그러면 자존심 상해. 좀 미안한데 한번 봐줄래? 16도. 16도? 16도래. 고생했습니다. 아, 별 말씀을. 오늘도 고생했으니까. 어때? 부드럽기가. 엄청 부드럽네. 부담감은 없고 되게 깔끔하고.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참돔이 있었네. 참돔. 흰살부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. 나는 뭐 아, 특별히 그런 거 없이 다 먹는데. 맛있네. 맛있는데? 뭔가 요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먹으니까 편하긴 한데 좀 어색하네, 진짜. 맛있네. 회 어때, 회? 근데 회가 뭐 그냥 먹으면은 초장이랑 간장 맛이 강한데 쫄깃쫄깃함이나 그런 게 있네요, 확실히. 냉동이었구나. 이렇게 많이 냉동. 크, 그래도 맛있지. 아, 진짜 맛있지. 집에서만 먹지. 왔어. 아, 또 오셨어요? 너무 맛있다. 이거만 따로 먹어도 돼? 그냥 맛있지. 오묘하네요. 이게 성게알이죠? 맛있습니다. 아, 최PD 개성 있어. 그렇지. 내가 정확히 반 13도야? 네, 13도입니다. 13도. 이게 조금 더 약하네. 한번 먹어봐봐. 조금 더 거칠지? 맞아요. 오, 맞아요. 다르다니까. 그리고 당신 술 취하기 전에 어차피 오늘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다 못 먹어. 그러니까 응? 아 우리 저 피디님들 고생하시는데 부족하면 내 거 줄 테니까. 아 네 저는 자 두 분이서 네, 사이좋게 네. 아 별 말씀을.
맛있어. 맛있는데? 이게 먹방 맛있게 드시는 형님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. 카메라 앞에서. 나는 먹을 때 카메라를 신경 안 써. 유튜버들처럼 많이 먹지도 못하고. 네? 어? 빨리 먹는 거, 뭐 많이 한 번에 때려 먹는 거 재주가 없는데 카메라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먹던 대로 먹는 게 그냥 편하게. 그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. 아, 그리고 좀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PD님한테 말을 함부로 놓는 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.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. 아, 저는 아니, 저 방어를 가마살 있는 데를 줬나 봐. 가마살? 응, 지느러미. 아우, 맛있네 이거. 아. 아우, 좋다 이거. 내가 이 회는 참 그래. 뭐냐면 근데 회를 좋아하는 편인데 회는 조금 먹다 보면 딴 게 자꾸 생각나. 회 먹다가 고기 먹으라 그러면 고기를 먹겠는데 고기 먹다가 회 먹으라 그러면 회 안 먹어. 아, 맛있어. 맛있네.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. 이름이 뭐야? 연어, 연어. 연어? 오, 이거 다랑어? 방어. 방어, 네. 내기를 한번 갈까? 내기요? 아니, 저 와사비 몰아주기 뭐 이런 거 한번. 오. 지금 올린 생선의 이름은? 내가 맞추면 형이 드신 거 같아. 틀리면 제가 한번. 그럼. 하나, 둘, 셋. 돔. 에? 뭐? 참돔. 미안한데 요게 그 참돔이 아니라 숭어. 아, 내가 아니구나. 최피디구나. 그럼 그게 있네. 심판을 누가 보는 거예요? 돔 아니야 이거? 빨간색 거. 사진을 찍어서 숭어회. 숭어가 빨간색 있구나. 아, 요게 숭어고요. 요게 참돔. 뭘로 찾아봐도 좋아. 숭어회를 치고서 그 살을 보고 요 살과 비교를 해줘. 아우, 숭어가 이렇게 맛있네. 이거 제가 먹는 거예요 이거? 그리고 당신도 문제를 한번 낼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아니, 회를, 회는 회를 더 위에다 넣고 뭐 이러는 건 상관없지. 아, 괜찮을 거네. 우니를 빨리 먹어봐. 오이. 코 막으면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. 더 넣어, 우니 더 넣어. 남자가 이거 와사비 봐봐. 나 이만큼 어? 봐. 아, 이거 좀 많다. 와. A few moments later. 아, 좋구나. 아니, 난 내 건 세 점뿐이 안 남아서. 어디 갔지 다? 아, 맛은 괜찮다. 저 아까 두 개까지 먹었는데 어디 갔지? 어? 세 개째는 내가 먹었어. 횟집에서 회 먹고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튀김. 어? 매운탕에 라면 넣어 먹는 것 같이 맛있는 게 없거든. 자, 이제 마법의 참치. 아, 이거 거의 뭐 이걸 넣으면 참치 한 마리 들어간 것 같아. 약간 어죽하듯이 이렇게 좀 눌러서 뼈하고 살하고 분리되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? 아, 되게 어이없어 이게. 여기서 준 거 그거 하나랑 라면 스프하고 면이 다잖아.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내가 막 갑질한다고 생각할 텐데 동생인데 앉아있고 나는 서서 이렇게 라면 끓이고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. 저도 다 계산된 건데. 아, 계산 무지하게 했다 너. 이거 어떻게 될지. 나 진짜 이거 오늘 아, 색깔 봐라. 매운 거 못 드시는데 괜히 저 때문에. 아니, 너 맛있게 먹이려고. 근데 되게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이 보면 잘 생긴 사람들이 머리를 만지거든. 잘했다. 저도 좀 살 좀 빼고 잘생긴 편이 썼었어요. 언제 썼어요? 아, 나 분명히 미리 얘기한다. 맛이 진해. 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. 나 원래 술안주로는 짜고 매운 게 좋죠. 아, 오, 면이. 와.
거기 아 거기다 이거 내 거야. 아. 내가 아까부터 쓰지. 기대가 되네요. 면 잘 먹지, 최 PD? 네, 저는 면 정말 아니죠. 라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볶음면이라고 생각하고. 볶음면 냄새는 좋은데요? 아, 맛은 내가 보장하지. 먹어, 왜 달봐? 아, 형님 뭐 드신 거 보고. 아니야, 너 먹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. 어때? 안 짭니다, 안 짭니다. 맛있습니다. 진짜로 맛있습니다. 아, 맛있다, 나는. 건 거 아니죠? 얼었을 것 같은데? 와. 이거는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맛있다. 뜨거워. 라면 한 개 반을 최저가로 했습니다. 아, 라면 진짜 맛있네. 라면 왜 세 개만 사왔어? 네? 좀 아쉽네. 아우, 이건 거의 보약이다. 왜? 뭐 엄청 짠데요, 이거? 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. 근데 국물은 정말 짜요. 근데 못 먹어요. 근데 그 맛있다고 하시길래. 아니, 나는 거의 다 마셨는데 맛은 나는 뭐가 되니? 너랑 나랑 잘 안 맞나 봐. 전 좋은데, 형님. 진짜. 야, 씨, 꿈을 뻔했다, 야. 조금 짜긴 짜. 뼈가 좀 있어가지고 저. 자, 봐봐. 이렇게 면을 아, 퉁퉁해서 뼈 모아서 응? 한 입에 들 때 이렇게 불어. 이렇게 묻혀서 응? 해가지고. 그지? 일로 와봐. 응. 그렇지. 쭉 당겨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해서 툭툭 해갖고 나머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. 그냥 꿀팁. 아니 꿀팁이 아니라 너 말고는 다 그렇게 해. 오늘도 제가 또 오늘도 취했습니다. 아, 먹보스. 주엽이 약속하게. 아, 얘는 또 웃고 있어. 아, 이거 술 먹방. 아, 간단하게 끝냈습니다. 이제 알겠어. 이거 말고 딴 건 없냐? 에? 에? 아무튼 오늘 좀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최 PD. 네. 여기 보고서 혼자 한번 해봐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자. 아, 안 되겠다. 형님한테 제가 너무 막 술 취하고 무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. 괜찮아. 나 그런 거 좋아해. 아, 진짜요? 응. 아, 그러면 좀 더 해도 될까요?